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세진입니다. 저는 회화 작업을 하고 있고, 한국화를 전공했습니다. 한국화를 전공했고, 대구에서 저는 이제 영남 지역에서 그림을 배웠었고요. 그러다가 지역과 어떤 그 서울 간의 미술계에서 어떤 시간의 틈이랄까, 여백이랄까,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조금 메워보고 싶어서 네, 서울에 올라와서 현재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는 제 작품들 중에 귀가도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들을 출품했는데요. 이 귀가도는 동진말 시인인 도현명의 귀거래사에서 따온 이제 제목입니다. 도현명이 관직에서 사퇴하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면서 그때의 심정을 노래했던 시인데, 그 이후에 그런, 고향에 대한 어떤 마음속의 고향이나 그것들을, 그림으로도 작가들이 많이 그렸었는데, 거기서 저도, 힌트를 얻어서 귀가도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귀가도는 제가, 우리 현대인의 마음속의 고향이란 어떤 것일까 생각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집이었어요. 제가 사는 거주지였고 매일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나와서 집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만났던 풍경들을 그림으로 옮긴 작품입니다. 저한테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는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일이고 이게 어떤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어떤 의미로는 무언가를 표현하고 결국 얘기를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작가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림을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질감이나 이미지나 그 속의 풍경에서 제가 언어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회화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회화에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새로움이라는 것 안에 현대 미술 시인의 동력이 굴러가고 있는데 저는 회화의 관점을 무조건 새로움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저는 회화라는 행위가 본능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행위고 원초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래든 시든 지금까지 몇 번의 어떤 종말이 있었고 부활을 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도적 우연이라는 어떤 이번 전시의 제목이 의도적 우연이라고 들었는데요. 의도적 우연은, 굉장히 어떤 상반되고 모순된 단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제가 작업을 할 때도 저는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나 규칙 같은 것들을 되게, 규칙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편인데, 사실 제가 목적하는 바는 결과물은 굉장히 우연성을 띠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연적인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한지와 먹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 우연성을 가지고 제 그림의 우연성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의도적 우연이라는 말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서 조금, 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최근 몇 년간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제 이 자아미술관 의도적 우연 전시를 마무리하고, 작품들을 다시 한번 좀, 돌이켜서 보고, 신작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